Times. 아, 이바네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울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짠. 네, 오늘은 헤드리스. 헤드리스입니다. 저희가 뭐 아이바네즈 헤드리스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지난번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인지 승채 씨가 이걸 안고 있는 걸 보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작습니다. 작아요. 저희가 작년 9월에 한번 했어요. 이게 출시와 함께 화제가 된 바로 그 제품 뭐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헤드리스 멀티스케일 베이스 EHB1005MS. 이게 1005MS 뒤에 MS가 이제 멀티스케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EHB1005SMS예요. 뭐냐? 숏 멀티스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스펙이 다 동일한데 그냥 크기가 줄었습니다. 기존의 스케일은 889mm에서 838mm 멀티스케일로 35인치, 5번 줄은 35인치, 그리고 1번 줄은 33인치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멀티스케일이었는데 이번은 아예 시작점 자체가 그때의 짧은 스케일보다 더 짧습니다. 889에서 838 갔었는데 이번 거는 812에서 762로 가요. 그래서 기존이 35에서 33인치였다면 얘는 32에서 30인치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숏 멀티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한 연주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멀티스케일에서 우리가 조금 누릴 수 있는 어떤 장력이라든가 그런 사운드적인 그런 편의성, 편의성이라기보다 그냥 뭐 저음에서의 조금 더 뭐 쫀쫀한 그런 연주감 뭐 이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자체 기존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때 점수를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뭐 승재 씨는 후레쉬 베이스 이렇게 주셨고 저는 헤드리스 불만리스 이렇게 해서 99 드렸습니다. 가격은 그 기본 멀티스케일이 135만 9천원이고요, 이 숏 멀티스케일이 131만 9천원으로 거의 동일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Indonesia. 97cm 전장. 원래 전장도 105cm였는데 줄어들었죠. 스케일이 준 만큼. 무게는 3.29kg. 이거 무게는 비슷합니다. 두께 41mm, 12프렛 뒷둘레 89mm. 요거는 동일합니다. 자, 바디에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4개는 5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원론 넥이고요. 그래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플라스틱 너트, 너트 너비는 45mm,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발론 옵셋 다든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퍼공을 만지는 뭐 500mm, 스케일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32인치에서 30인치, 812에서 762mm로 가는 숏 멀티 스케일입니다.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톨리니 BH2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브릿지는 MR5H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픽업 컨트롤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Very Mid 3라는 그 미들 프리퀀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고요. 미드 프리퀀시랑 미드 부스트 컷이 같은 노브에 들어가 있고 밸런서 따로 있고요. 베이스 부스트 컷과 트레블 부스트 컷이 같이 있죠. 네, 그리고 밸런서와 볼륨이 있고 EQ가 온오프가 됩니다.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아이바네즈에서 미드 프리퀀시를 고르게 되면 250, 450, 700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Very Mid 3라는 이 그 미드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뭐 미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정도가 아니고 로우 미들 쪽으로 놓게 되면은 250이 아니고 거의 막 75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잘 쓰는 뭐 한 700대 영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이미드를 올리면 2.5kg 막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드를 요만큼 나눠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땡겨 하는 거라 굉장히 큰 폭으로 미드의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하이가 없으니까 하이를 미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최대한 올려놓고 있으면 하이 올라가는 느낌 날 겁니다. 이따가 다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Q 오프고 톤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패시브 톤이었습니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들으셨습니다. 바톨리니의 강렬한 사운드. 네, 톤 얼마나 먹는지 이제 픽업 중립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EQ 오프했을 때 프리퀀시 톤 컨트롤이요. 네. 네. 이거 다 끄면 톤 제로 상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또 걸리는 데까지 놓으면 톤 다 올리면 처음에 다 올리면 처음 같이 이게 패시브 톤 풀로 올린 사운드입니다. 네. 자, 이제 EQ 온을 네. 가보겠습니다. 액티브하고 중립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부 다 중립 상태고 이제 얘네 두 개는 네. 프리퀀시는 일단 제로로 하고 EQ는 세 개는 중립입니다. 막 볼륨이 팍 치고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밸런스를 와우. 패시브를 잘 끌어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이번에는 그 베이스 먼저 베이스, 한번 올려볼게요. 베이스? 네, 여기 이제 베이스거든요. 네, 쭉 올리고 쳐보겠습니다. 어우, 베이스 빼볼게요. 네, 빼면 와, 확 빠지네요. 아예 없어졌어요 사운드가. 자, 베이스 중립 가고 하이 올려보겠습니다. 네, 중립하고 하이 올려보면 이게 다 올린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네요 하이가. 하이 까볼게요. 하이 없애보겠습니다. 자, 없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다시 다 베이스랑 하이는 중립에다 놓고 미드 프리퀀시를 옮겨 볼 건데 미드 프리퀀시 제일 낮은 데서부터 톤 미드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다음 거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 볼게요. 네. 네, 미드를 제일 낮은 데부터 한번 75Hz 정도 나옵니다. 로우인데요? 올린 거죠? 네. 베이스 올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빼면 베이스가 어디 있긴 하네. 얘는 그래도. 네,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영역 한 750Hz 정도 되는 영역입니다. 좀 찾아볼게요. 여기서 한번 바뀌었죠, 그죠? 네. 네, 다 올리고. 네, 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들 하이. 이게 한 2.5km 영역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먹죠. 네, 필터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 소리 나죠? 콕콕콕콕콕 하는 소리. 네, 다 올리면 아 여기서 빼볼게요. 네, 내리면 그렇습니다. 네. 좀 격렬하게 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very mid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다 올려보면 하이인데? 근데 또 하이 올리면 또 다를걸? 네, 하이 거기서 하이 올려볼게요. 다르죠? 네, 또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크해봤고 그럼 슬랩 사운드 하나 만들어 들어볼까요? 슬랩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이 조금 올리고 미들은 여기 중간에서 살짝 밑으로 해서 조금만 올릴게요. 이 정도고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초 스케일이라서 확실히. 좀 어때요? 확실히 그 저음연 쪽에 좀 땡땡한 감이 나오긴 나오나요? 네. 네.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쇼스케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 안에서는 이 위쪽이 장력이 더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절대적인 길이로 봤을 땐 일단 짧잖아요. 기존 거보다 기존 거에 그 멀티스케일에서의 짧은 것보다 얘 긴 게 더 짧은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 멀티스케일이 조금 더 베이스적인 그런 풍성함이나 어떤 사운드적인 땡땡한 그런 단단한 질감 코어 느낌은 기존의 기본 멀티스케일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뭐 취사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좀 연주감과 편의성과 이런 것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멀티스케일이 장점도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쪽도 괜찮긴 하나 사운드의 영역에서만 본다면 사실 멀티스케일 그냥 기본형이 좀 더 이 멀티스케일의 매력을 잘 받아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살짝 좀 이 피지컬이 이 사운드를 다 못 받아줘갖고 살짝 사운드가 겉도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살짝 벙벙거리는 그런 로우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지컬을 좀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남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에 묻혀놓으니까 또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또 있네요. 아주 좋은데요? 네, 아주 좋아요. 반주에 묻혔을 때 좀 더 그냥 들었을 때보다 매력이 더 잘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숏 멀티스케일 오늘 SMS 모델 같이 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은 짧아졌지만 강력한 사운드. 알겠습니다. 짧아졌지만 강력한 사운드. 맞아요. 그러니까 멀티스케일의 매력은 어쨌든 짧아져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연주감과 그리고 그런 사운드의 중간 밸런스를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본진 먹여 살리는 앞마당 멀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 네. 멀티.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25점, 가성비 16점, 유저빌리티 15점. 그리고 디자인 13점 해서 총점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점, 가성비 14점, 유저빌리티 14점, 그리고 디자인은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서 16점을 드렸습니다. 자, 승채 씨는 69, 저는 70 해서 평균 점수는 69.5. 우와. 축하드립니다. 자, 69점. 그러니까 70 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진짜로. 맞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69.5 시험 멀티스케일 오늘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재미있는 특수 스펙의 기어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